여기서 안 하고 시험에 따로 많이 묻기 때문에. 자, 추세선과 오차 막대라고 따로 빼놨습니다. 레이아웃에 있는 추세선이라는 게 있는데, 이 도형에 대해서, 우리 계열에 대해서 주는 건데,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. 추세를 보여준다. 우리 추세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죠? 그죠?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, 뭐, 그 추세를 보자. 뭐,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. 그죠? 그것은 그 추세입니다. 자, 추세선인데, 계열의 데이터 추세나 방향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. 자, 좀 말이 어렵죠. 그죠? 자, 보세요. 여기가 있는데요.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추세를 주고 싶다. 뭐, 지금은 뭐, 이렇게 주면요. 만약에, 선영에 관련된 거. 자, 이렇게 줍니다. 여기 추세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. 점점 높아진 게 아니고, 지금 김병철 씨부터 정선희 씨까지는 추세가 어떻게 돼요?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제 떨어진 겁니다. 그죠? 자, 딴 것도 뭐, 지수 쪽으로 이제 계산을, 거의 똑같죠. 이것도 뭐, 수치가 이러니까. 또 뭐, 예측 추세선. 예측 1이 되겠다는 거. 자, 또 가서, 미국간 이동 평균,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이런 추세나 방향을 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, 추세선입니다. 말은 어려운데, 그건 여러분 쓸 일이 잘 없어요. 쓸 일도 없고요. 그냥 뭘 알아야 되냐면, 추세선 다음, 문제 나오면, 다음 중 설명으로 잘못된 거 묻습니다. 추세선 설명으로 잘못된 거. 옳지 않은 거 묻습니다. 그러면 데이터 추세나 방향 이런 말은 나오고요. 자, 어디에 쓰느냐? 회귀 분석과 예측하는 데 씁니다. 예측. 말 그대로 추세니까 예측에 씁니다. 회귀 분석, 예측에 사용을 하고, 자, 추세선의 종류 뭐 이런 건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필요 없고요. 영역 가로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차트가 있고 없는 차트가 있어요. 추세선을.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사용할 수 없는 차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요거는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사용 요거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. 맞죠? 그죠? 자, 사용할 수 없는 거는 3차원은 안 됩니다. 무조건. 3차원은 못 줍니다. 또 원형도 추세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.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으니까. 당연히 도넛도 안 됩니다. 또 방사도 마찬가지죠. 방사도 어떻게 보면 좀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졌죠. 그죠? 그것도 안 됩니다. 표면형도 안 됩니다. 표면형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기가 참 애매해요. 어느 위치를 잡아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요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딱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. 동그란 것도 다 안 되고요. 3차원은 안 되고요. 그 다음 표면도 이렇게 어느 시점을 잡아주기가 어려우니까 표면도 안 된다는 겁니다. 됐었나요? 추세선은 요거 못 줍니다. 원통, 원뿔, 피라미드 마찬가지. 이건 뭡니까? 3차원이죠. 그죠? 요 다섯 개는 못 줍니다 말하면 답이 나와요. 대부분 요걸로 물었어요. 다음 추세선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해놓고 3차원이 가능하다. 뭐 방사형은 추세선이 가능하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차트로는 영역, 가로막대, 세로막대, 3차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3차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죠. 그죠? 맞나요? 이게 추세선이라는 거. 근데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. 차트는 어렵게 안 나와요.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많이 냅니다. 자, 또 오차막대라는 거 있죠. 오차막대. 어느 정도 오차범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어떤 내가 차트를 만들긴 했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오차범위 뭐 2% 3% 내일 수 있을 거 아니면 10점에서 15점 차이는 오차가 나도 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경우에는 차트에 이렇게 표시해줘요. 이렇게 위쪽 아래쪽을 이렇게 하고 오차 정도로 표시해줍니다. 그게 이제 오차막대인데요. 오차막대는 또 뭐가 안 되느냐. 3차원에선 오차막대 안 되더라. 차트에서 주로 나오는 게 바로 3차원 관련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. 앞에 우리 있었죠. 3차원으로 만들 수 없는 차트들 있었죠. 그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추세나 오차막대에서 3차원이 안 된다는 말. 그죠? 오차막대는 3차원도 가능하다 라고면 틀린 겁니다. 그죠? 3차원은 안 됩니다. 됐나요? 자, 이게 오차막대 추세선 관련. 시험에 가끔 이렇게 나와요. 이게 또